Welcome back to Wishtrans Fitness TV.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모델 활동을 하고 있는 이재입니다. 오늘 운동할 부분은 옆구리. 옆구리 부분이 마치 핸들 같아서 러브 핸들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름은 귀엽지만 항상 이 부분은 어떻게 빼야 되나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특히 몸에 딱 붙는 원피스를 입었을 때 다른 곳보다 이렇게 툭 튀어나오면은 정말 싫죠. 오늘의 준비물은 매트와 물통. 물통 대신 덤벨로도 가도 되는데요. 잘록하고 탄탄한 옆구리 만들러 가보시죠. 잊지 마시고 영상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It's time to get up and shape up. 체형마다 효과적인 운동법이 다른 거 아세요? 크게 사과형 체형, 조롱박형 체형이 있는데요. 사과형 체형은 하체는 날씬하지만 상체에 지방이 많고 조롱박형은 이 반대로 하체에 지방이 집중된 체형이에요. 사과형은 지방을 태우는 유산소 운동과 함께 근과 팔 근육 강화하는 운동이 좋다고 해요. 그리고 조롱박형은 뛰거나 언덕을 오르는 등 다리를 주로 사용하는 유산소와 근력 운동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자신의 체형이 어떤 체형인지 한번 거울을 보시고 각자에 맞는 운동 프로그램을 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옆구리 운동 이제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로 하게 될 동작은 덤벨 사이드 밴드라는 동작인데요. 저는 덤벨 대신 물통을 활용해 볼게요. 이런 물통을 들고 옆구리 근육에 집중을 해서 내 몸의 근육을 이거를 10번씩 좌우 두 세트 가볼게요. 하나, 둘, 셋. 이 운동을 할 때 어깨가 너무 구부리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엉덩이도 너무 뒤로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여덟, 아홉, 열. 반대편도 가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시 한번 어깨 굽어지지 않게 집중해주세요. 아홉, 열. 어때요, 여러분? 좀 땡기세요? 이게 웜업 동작인데 좀 더 집중해서 하게 되면 웜업 동작도 되게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운동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게가 있으면 효과가 더 좋은데 무게를 갑자기 너무 높이게 되면 허리를 다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당히 올려주세요. 마지막 세트 갈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엉덩이 너무 뒤로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여덟, 아홉, 열. 반대쪽도 갈게요. 하나, 둘. 호흡도 잊지 않고 같이 해주세요. 여덟, 아홉, 열. 이제 한번 강도를 높여볼게요. 이번에 하게 될 동작은 사이드 플랭크의 조금 초급 버전이에요. 그래서 쉬운 동작 먼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중급 버전으로 넘어가 볼게요. 동작 먼저 알려드릴게요. 골반은 옆에 공간을 놔둔 다음에 이 위에 있는 다리를 든 다음에 30초 버틸 거예요. 팔은 너무 힘드시면 지탱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옆에 놓을게요.
같이 해주세요. 그래서 어깨가 너무 뒤로 빠지지 않게, 또 앞으로 빠지지 않게 그냥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반대로 골반은 들어주고, 그리고 위에 다리는 들어주고. 자극점을 체크해 주셔서 더 집중을 해서 하시면 운동 효과가 더 커져요. 몸이 앞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지 않게 편안한 상태로 해주세요. 그리고 이걸 하다 보면 골반 옆에도 자극이 돼서 힙 라인도 이뻐지실 거예요. 다시 마지막 세트 하실게요. 자세를 똑바로 해준 상태로 버티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마지막 반대편 가실게요. 운동을 할 때 이렇게 근육을 만져보시면 내가 어디에 힘이 들어가고 있구나 라고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체크도 해주세요. 이제 초급자 버전이 끝났고 중급자 버전을 한번 해볼게요. 사이드 플랭크. 먼저 기본 플랭크를 가신 다음에 팔을 하늘로. 초보자는 무릎을 매트에 대고 했는데 이거는 무릎을 대지 않고 30초 버틸게요. 발목과 목까지 일직선이 되도록. 반대편도 가실게요. 아까도 마찬가지로 한번 근육을 만져보시면 내가 어디를 쓰고 있구나 알게 되실 거예요. 플랭크는 옆구리 운동에 진짜 최고로 효과가 좋거든요. 기본 플랭크에서 내 몸무게를 내가 버텨야 되는 거거든요. 하다 보면 손목에 무리가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집에 있는 밴드를 사용하거나 지탱을 하지 말고 팔꿈치로 해서 몸무게를 분산시키면 손목도 보호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팁으로 알고 계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세트 가실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손목을 힘을 주게 되면 손목에 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팔꿈치로
하게 되면 내 몸무게가 분산이 돼서 효과는 같지만 손목에 무리가 덜 간다는 점, 그래서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 지금처럼 해주시면 손목 보호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살 빼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극점을 찾아서 계속 자극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만져보시면 내가 어디를 자극하고 있구나. 그리고 마지막 효과가 제일 좋은 운동 가실게요. 좀 힘드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동작은 러시안 트위스트라는 동작을 할 건데요. 러브 핸들뿐만 아니라 뒷구리살 전체적으로 정돈을 해줘서 되게 좋은 운동이에요. 옆구리에 힘을 줘서 뒤튼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내 무게를 최대한 뒤로 보낸 상태에서 옆에 찍고 찍고 이렇게 한 번, 열 번씩 두 세트 가실게요. 하나, 둘, 셋. 옆에 찍고 찍고. 여덟, 아홉, 열. 어때요, 여러분? 좀 땡기시나요? 등 너무 굽지 않은 상태로 마지막 한 세트 더 갈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호흡도 같이 해주세요. 아홉, 열. 덤벨 사이드 밴드와 같이 웜업 동작으로 해주셔도 되게 좋은 운동이에요. 횟수보다는 정확한 자세로 찍고 찍고 해주셔서 찍을 때 옆구리를 찍는다는 느낌으로 옆구리에 이렇게 힘을 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정확한 자세를 하고 횟수를 점차 늘려주세요. 옆구리뿐만 아니라 지금 배도 엄청 뻐근할 거예요. 복근과 함께 자극되는 게 옆구리 운동이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힙 운동을 같이 해주면 옆구리 라인은 살아나고 시너지 효과가 더 잘 나타날 거예요. 옆구리 운동을 직접 해보시고 어려운 점은 댓글로 알려주시면 더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한 바디라인 관리법이나 다이어트 팁, 다른 운동법이 궁금하다면 그것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Thank you for watching and remember, you are beautiful just as you are.